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한 탄광 안에서 갑자기 물과 석탄이 쏟아져 내리면서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킨 뒤에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탄광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탄광 네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연방송 박성준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를 비롯한 사고 수습 차량이 쉴틈 없이 갱도 주변을 오갑니다. 일대는 뿌연 석탄 가루가 날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태백시 장성동 대한석탄공사 장성강업소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지하 75m 지점 갱도에서 물과 석탄이 쏟아져 46살 강부 A씨가 매몰됐습니다. 생산부장이 그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자 작업장 점검 중에 출수가 터지면서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채탄 작업에 앞서 갱도를 점검하던 중 출수 현상이 발견되자 작업자 6명을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는 물기를 머금은 탄인 중탄에 의해 휩쓸려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강업소 자체 구조대와 119 구조대원 등이 투입돼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사고 발생 지점이 수십 미터 지하에 있다 보니 중장비 투입 등이 어려워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업소 측은 갱도 상부에 물기가 많은 습탄이 빠지면서 출수가 된 점을 사고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성광업소 자체 그 구호대에서 9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실종된 분 이제 구출해 오면 즉시 병원 이송 조치하려고 합니다. 경찰과 동부 광산안전사무소는 당시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강업소 측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박승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